Okay, let's go. Ja! 오늘은 최근 단풍 명소 탐방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가을 단풍 기간이 워낙 짧아서 전국을 다 돌기는 어려워 가까운 명소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한창 절정기를 맞고 있는 곳도 있었고 절정기에 단풍 대신 화려한 꽃이 반겨주는 곳도 있었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국내 최고의 가을 단풍 명소 함께 떠나보시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처음 방문지는 충북 제천의 배론성지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가니 은행나무 단풍이 샛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잔디광장도 온통 노란 물결로 가득합니다. 참 멋진 풍경이네요. 여기는 주론산 골짜기에 들어선 한국천주교 역사의 현장입니다. 조백석골 입구에 자리한 배론성지는 200여 년 전 우리나라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 숨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신앙촌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전을 일구고 온기를 구우며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냈던 분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배론성지의 역사적 의의가 엄청난 곳입니다. 천주교 신자로 순교한 황사영이 숨어 지내면서 중국 북경 주교에게 천주교 비극을 전한 편지인 백서가 쓰인 토굴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성직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신학교인 성유셉 신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대건 신부에 이어 한국인으로 두 번째 사제가 된 최양업 신부의 묘와 그를 기리는 조각공원, 기념성당 등이 있습니다. 배로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단어이지만 배의 밑바닥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이라는군요.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과 작은 호수, 성스러운 예수님상, 그리고 작은 호수 위로 비치는 모든 아름다움이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하는 곳입니다. 단풍 속을 걸어봅니다. 최고의 단풍 명소답게 정말 화려한 풍경입니다. 평일인데도 방문객이 엄청납니다. 편안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자연이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더욱 경건해지고 숭고해 보이는 곳입니다. 오늘은 물이 아름다움을 더 해줍니다. 물 속에 비친 반영은 두 배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전경을 오늘 가슴속에 담아갑니다. 다음은 단양 도발제입니다. 이게 본네트가 안 보이게. 단양 구인사 입구에서 산길을 오르는 길이 바로 보발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운전 중이라 오늘 촬영 기사는 아내가 합니다. 보발제는 단양 구인사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두 곳을 함께 여행하려 합니다. 구비구비 단풍길로 유명한 보발제는 해발 540m로 가곡면 보발리와 영춘면 백자리를 잇는 고갯길에 위치한 드라이브 명소이자 단풍 명소입니다. 최근 기존 전망대를 새롭게 조성했다고 하네요. 높이 8m, 2층 구조물로 넓은 전망대 위에서 안전하게 단풍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발제 오르는 길이 아주 구불구불해 보이죠. 이쪽도 좋네. 해발 540m 보발제 오르는 길은 마치 뱀이 다리를 뜬 모습을 연상케 하는 구불구불한 3km의 고갯길입니다.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단풍축제 중인데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군요. 조금 걸어가니 우람한 전망대가 반겨주네요. 2층 구조물로 보이지만 높이가 무려 8m라고 하네요. 바로 이 풍경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장식한 뱀이 다리를 트고
고발제를 올려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단풍이 절정입니다. 가을이면 인파로 북적이는 단풍 명소답게 평일인데도 정말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망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전망대가 꽤 널찍하군요. 멋진 가을 풍경 속에 빠져 있으니 모든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전망대에서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보발제의 단풍 경치는 많은 사진작가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황홀한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있습니다. 아, 너 이름 뭐야? 바둑이. 바둑이. 바둑아. 너 찍고 있어 지금. 바둑이도 멋진 풍경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죠? 다시 한 번 더 경치를 가슴에 담으며 다음 목적지인 구인사로 향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아내에게 넘깁니다. 다음은 보발제 바로 인근에 있는 구인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800m, 해발 600m의 마지막 전각까지는 1.8km의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800m까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마침 아내가 풍경 구경도 할 겸 걸어가자고 하네요. 정말 걸어오길 잘했습니다. 은행나무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구인사는 국내 최고의 사찰이지만 창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45년 원각 상월 대조사가 창건했습니다. 조선 세종 6년 불교 종파의 통폐합으로 대각국사 위천이 창립한 천태종은 사실상 명맥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멸망이 불교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천태종은 염불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비를 실현하는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합니다. 스님의 육선은 허용되지만 닭고기와 달걀은 먹지는 않는 것이 특이합니다. 단일 사찰로는 국내 최대의 신도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아직 초록색을 띠고 있지만 은행나무 단풍은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구인사의 대법당인 설법보전은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법당입니다.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동문당입니다. 여기에는 시외버스 정류소도 있습니다. 일주문이 나옵니다. 첫 천각이 나옵니다. 구인사에는 50여 동의 가람이 배치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음도량입니다. 전각 대부분의 용도는 수행 기도처입니다. 모든 전각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5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군요. 사찰의 정문격인 천왕문입니다. 경내 단풍나무는 아직 초록색입니다. 초기 구인사 승려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실천을 통해 자립적으로 사원경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찰 건물은 시멘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단풍이 부분적으로 물들어 있군요. 단풍으로 빛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3층 석탑입니다. 단풍이 점점 붉어져 옵니다. 전에 보니 구인사를 구경 오신 분들이 여기서 발길을 돌리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각까지 가보지 않으면 반만 구경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 건축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전각인 구인사 대주사전은 완공하자마자 문화재급의 반열에 오른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설법보전 가는 길이군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바로 대주사전까지 올라갑니다. 대주사전은 천태종 중창조이자 구인사 계산조인 상월대조사의 존상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구인사 대주사전은 착공 9년 만에 완성되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천년을 버틸 문화재급으로 지어진 걸작이라는 평입니다. 대조사전에는 11톤 트럭 130대 분의 엄청난 양의 적송이 사용되었다고 하는군요. 밖에서 보면 3층 구조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된 법당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황금색 자기기와 산만 여장만으로도 화려하지만 햇살에 반사되는 광경은 더 장관입니다. 올라가. 이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면 대조사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이곳이 사진작가들의 포토존입니다. 오늘은 멋진 단풍 사진은 담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는 아직 멀었네. 지금 해발 600m의 고지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대조사전 뒤쪽은 단풍이 제법 화려합니다. 황금색의 건축물과 단풍이 묘하게 화려한 빛을 발하네요. 대조사전의 붉은 기둥 윗부분의 금단청, 기둥과 기둥 사이와 문살의 금분 채색은 화려함의 극치를 더한다는 그 풍경입니다. 주초, 계단, 난간 장식, 건물 저우측의 금강신장 모두 강화석으로 만들어졌다는군요. 아래서 올려다본 포와 처마 부분은 이 건물의 백미로 정교한 조각작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 건물이 너무 화려하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화려한 건축물은 왕궁과 종교 시설이니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 서 보지 않고서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단풍나무는 완전히 물들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은행나무 단풍과 함께 멋진 이야기가 있는 산사 관람 잘 마치고 갑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온달관 광지 인근 가마솥 탄후곰탕에서 단백질 보충합니다. 다음 여행지는 경기도 광주 화담숲입니다. 화담숲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온라인 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가이스트가 한국말로 뭐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풍경도 구경할 겸 해서 저는 걸어서 갑니다. 저는 좀 늦게 예약을 하는 바람에 겨우 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벌써 입구입니다. 여기는 제법 단풍이 들었군요. 입구 검사대는 검사가 철저합니다. 배낭에 항상 들어있던 간이 의자가 위험해서 물품 보관대에 보관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네요. 큰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LG의 경영 스타일이 여기서도 적용되나 봅니다. 아래쪽 단풍은 제법 들었고 국가도 가을 풍경을 알려주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관람차가 한 대 지나가 버렸네요. 아직 단풍이 완전히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람차가 연출하는 단풍 터널 풍경은 신비롭네요. 더 멀리 연리지는 일반적인 연리지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생각보다 국화가 많아 놀랐습니다. 한 나무 딱 있네. 몇 개 있구나. 인테리어는 없잖아. 없다가 그냥 막. 아 그러면 달리 사무실 이렇게 주소이. 나머지 못 건졌어. 괜찮은 것만 불러. 원앙이 대일이군요. 화담숲 소나무 정원은 언제 봐도 일품입니다. 이 사람이 더 뒤로 가야 돼. 아 내가? 예 네, 예. 네. 그래야 나오지. 나오잖아. 아니 그래야 나오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신기하다. 어디냐 그 느낌. 어떤 여성분이 던진 동전 고린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문재원도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화담숲 단품은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국화꽃은 가을 감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고 너무 좋았어요. 어? 선우야. 너무 향기가.
여기가 별개 위치. 야, 미영아, 너 여기 여기. 오늘은 가을 단풍 명소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바른 단풍 소식을 가지고 다시 뵐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